어머님과 이현동 군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2001년 10월 10일생이에요. 그래서 만으로 지금 20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을 있으면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아파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 여기 와서는 미술영상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성장 과정에서 현동이는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진행했나요? 어렸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가를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얘는 가방만 메고 와서 도시락 까먹고 혼자 놀다가 집에 오는 그런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에 방문했던 빨간펜 선생님을 통해서 그 한번 검사를 받아본 게 어떠냐 이런 또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대망동에 있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결과는 아직 우리나라 나이로 그때 5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더라인, 지금 말하면 경계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경계라면 정상과 어떤 증상과의 중간 단계라는 건데 그게 뭐냐.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자폐, ADHD, 다른 여러 가지 조현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거냐 했더니 그게 명확하지가 않대요. 아직 어려서. 근데 이제 치료 과정은 비슷하다라고 하시면서 놀이치료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선생님하고 모래를 깔아놓고 거기에 동물들을 놓고 대화를 하고 이런 노비치료를 주일에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씩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심리 상담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제가 판단할 때 어렸을 때 양육자가 좀 많이 바뀌어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했는데 역시 치료 과정, 치료 방법은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생님과 1대1 치료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 2명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닥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수업에 집중 잘하고 밑에 책을 보고 이런다라는 걸 알게 되고 성적이 좋은 교수는 수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0점 맞고 어떤 때는 20점도 맞고 막 이런 식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본인도 너무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엄마 내가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잘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치동에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경정신과였는데 학업을 높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는 ADHD 중에서 H가 빠진 ADD라는 그런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콘서타 약을 복용하라고 하면서 뉴로 피드백이라는 그런 올라가서 하는 어떤 운동같이 생긴 건데 그런 것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은 한 2년 정도 먹으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약을 먹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때 현동이와 그 동생과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옮겨가서 현동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벗어나오고 10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때는 그냥 약을 먹던 걸 계속 지속적으로 먹었고 학업적인 문제가 또 없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말을 할 때 뭔가 정확치가 않고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을 하는 거 비슷했고 친구들 못 만들고 혼자 놀고 그랬지만 이건 이제 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내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한 100일경쯤 아팠기 때문에 뇌에 어떤 손상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다 해서 크게 어떤 치료를 받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학교였는데 학급이 작아요. 반이 3개 학급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아는 그런 관계에서 참 배려를 많이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되어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한 달 정도는 조금 선생님들도 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애도 좀 힘들어하고 했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가 대학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교실을 옮겨 다녀요.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환경의 차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그때 이제 애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현동이는 그렇게 성장을 못하는 과정에서 동생하고 연년생인데 좀 제가 봐도 동생하고 이렇게 갭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사회성 같은 부분들에서 특히. 그러다가 학급을 이렇게 옮겨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반 친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급에 가면은 거기서 애들이 만나고 다른 학급에 가면 또 다른 애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담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 간에 갈등이 좀 생기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너 왜 이걸 잊어버렸니? 이걸 다음에 꼭 챙겨와라 하면은 얘가 과격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매직으로 여기다가 노트를 챙겨오건 막 이렇게 써요. 그 선생님들 보시기에 좀 이상하고 그렇게 막 쓰고 집에 가는 거를 교감 선생님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가서 상담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학교가 크고 고등학교 특성상 얘를 다 배려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잘한 문제가 자꾸 생겨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IE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인디비주얼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 프로그램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는 IEP 학생이다라고 하면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배려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고 학교에서도 또 어세스먼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스피치 랭귀지 어세스먼트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UCI에 계셨던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언어적인 부분에서 외국인하고 좀 힘들기 때문에 그 한국 스페셜리스트시죠? 그분하고 상담하고 그분한테 받은 현동의 진단명은 저는 ADD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이펑션 어티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은 아스퍼거라고 하는데 요즘 학계에서 아스퍼거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펑션 어티즘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때 처음 아 이게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학교 와서 그 진단을 내고 IEP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스피치 랭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스페셜리스트가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를 이 아이와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현동이도 처음에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이걸 통하면 내가 좀 좋아질까 했는데 가서 해보니까 자기한테 이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때 스피치 랭귀지 어세스먼트에서 이렇게 검사가 나왔을 때 보통 그런 언어들은 다 에버리지 또는 에버리지보다 높게 나왔는데 더블 미닝 부분에서 below average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화용어라고 하는 테스트에서 below average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자폐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이 약한 아이들이 아스퍼거 특징이구나 이런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한국으로 치면은 한 1, 2학년, 2학년, 그리고 4년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힘들었고 2학년 때 좀 편히 다니고 3학년 때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학년에 4학년 때 코로나가 그래서 학교가 문을 줌으로 수업을 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현우미는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네. 아이토마토 한의원의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또 현동이의 증상 중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치료를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가 집안에 있게 되면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컴퓨터 안으로만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 시간에도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얼른 밥 먹고 들어가서 컴퓨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끄집어내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yes or no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셋이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상황 자체가 근심이 되고 동생도 굉장히 표정도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제가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애가 멍하고 뭐랄까 어딘가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막 찾아보면서 아이토마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토마토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장님이 올리신 그 동영상들 제가 봤는데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아, 이 원인을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시는 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그 원인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며칠, 한 2, 3일을 거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상을 보고 카톡을 통해서 원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아 치료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현동이의 지금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원장님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특성상 한약은 3개월 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말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장님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자폐는 퇴화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자폐인 시기는 어렸을 때 퇴화가 되지만 경증인 자폐인 경우에는 한 18세, 19세, 20대 등부터 퇴화가 급격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동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퇴화로 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이대로 놔두면 얘는 그냥 어른 집을 하고 있는 아이, 그냥 컴퓨터만 바라보고 안에만 들어가 있는 아이,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퇴화는 어떻게 좀 막아보고 한 2, 3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한 일주일 사이에 바로 이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와 미국의 그 대통령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역사 부분을 같이 한 시간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기적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이 아이 성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원장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은 얘네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방해를 받기 때문에 학업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GPA가 4.9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 우수 학생 수준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아이와 정말 어떤 대화가, 지속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데 이 아이의 성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그것과 늘 궁금했거든요. 얘가 엄청 뭔가 얘는 좀 독특한 아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걸 다 느끼고 있었지만 그거를 적절하게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의 글을 보면은 인풋이 어려움이 있고 아웃풋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 아이들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실 인풋은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죠. 제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리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전이면은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정말 제가 쇼핑을 가면서 한번 놀랐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엄마, 저기 있는 쇼핑센터가 오랫동안 건물을 짓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 왜 그러죠? 그래서 글쎄 그동안은 돈이 없었던가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겠지 이랬더니 그 다음 내용 이렇게 술술술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전 같으면 어떤 대화가 됐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엄마, 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럼 완성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지?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래? 어떻게 불안정한데? 오랫동안 앉았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동생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지?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고쳐지면서 원활하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 아이의 표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별 표정이 없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가 난 표정 같기도 하고 묵뚝뚝한 표정 같기도 하는데 웃어요. 웃고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치 뭔가 살아나는 느낌? 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한약 치료가 자녀분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봤을 때 현동이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막 사람들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웃거나 이런 부분들, 사진을 찍는 거 싫어요. 사진 찍으면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표정도 줬는데, 사진 점점 안 찍고 표정이 없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하는 부분들, 두서가 없이 정신없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말을 하는 거는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인지하게 되면서 말을 잘안 하게 돼요.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부분들이 뭐 전형적인 아스퍼거였구나. 이게 이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사람은 사회성이 안 되고 친구를 사귈 수 없고 자기의 표현을 잘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 이런 거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동생과 비교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은데 성적이 마음먹은 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리저리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성적을 잘 받고 싶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무작정 가서 선생님 지금 이걸 어떻게 성적을 올려야 되죠?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그렇게 나오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루드하죠. 그래서 그 성적표에 보면 루드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얘가 성격 자체가 되게 온화한 성격이에요. 차분하고. 근데 선생님들한테 루드하다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데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근데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이 과격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일단 표정이 밝아졌고, 잘 웃고,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대화를 즐기고. 그 전에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멈추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스퍼거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없다는 걸 알고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을 먹고 초반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해 못 하잖아요. 엄마는 관심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한 1년, 2년, 이제 벌써 2년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관심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무슨 부분에 관심 있는가 생각해 봐요. 그런 부분을 또 자기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대화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제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아이의 관심 부분에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이 아이의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또 억지로 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이야기하게 되고 그냥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 먹을 때 초반에는 이 아이가 좋아했던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런 만화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물어보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이 한계가. 그러다 보니까 애도 재미없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남기고 일상적인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동생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죠.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디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를 처음에는 막 무작정 보여줬는데 요즘 상황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하나씩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부드럽게 이어나가 보려고. 그런 부분이 정말 놀라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지금 던져도 되는지,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굉장히 다른 아이예요, 정말. 너무나 다른 아이가 되었고. 물론 이제 오랫동안 아스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볼 때는 어눌하죠. 애무라 부분도 있고 뭔가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너무 고지식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를 볼때 얘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조금 언어적인 부분이 좀 그런가? 얘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가 정도 생각하지 사람들이 특히 얘가 무슨 자폐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